네, 안녕하세요. 독립군 재즈 색소폰 솔로 TV 인사드립니다. 식사들 저녁 하셨죠? 독립군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지금 유튜브를 왜 하지? 그런 생각들을 좀 곰곰이 해봤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이거 영상을 촬영해서 핸드폰 이제 용량이 꽉 차서 어디 옮길 데가 없어서 유튜브에 그냥 저장시켜 놓자, 저장 개념으로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한두 분씩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가 시작된 것 같아요. 왜 유튜브에다가 저장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냐, 그 전에 이제 갤럭시 노트 5 그 구형 핸드폰을 이제 사용 중에 일하면서 이제 그걸 떨어뜨렸는데 그 지게차가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.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핸드폰에는 진짜 뭐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, 추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걸 다 날리고, 특히나 이제 독립군은 이제 색소폰을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3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연습했거든요. 그러면서 매일매일 독립군이 연습했던 장면들을 촬영한 게 있어요. 그게 다 들었어요. 오늘은 이렇게 찍었으면 내일은 이렇게 찍고 한 게 점점 매일매일 그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그 연주력들이 그 핸드폰에 다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. 너무 소중한 자료였습니다. 어쨌든 뭐 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바꾸고 또 이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했죠. 이번에 이 핸드폰도 언젠간 또 박살날 수가 있다,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이제.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, 그냥 이제 저장 장소로 올렸는데 구독자분들이 또 한두 분씩 생기더라고요.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 연주는 정말 내가 들어봐도 이게 무슨 연주냐, 그냥 정말 형편없었어요. 그런데도 뭐 두 명, 세 명, 네 명 계속 늘면서 그 못하는 연주지만 그래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계속 힘이 생기더라고요. 화이팅이 넘치고, 내가 들어봐도 못하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한두 분, 세 분, 네 분들이 못해도 그냥 은혜스럽다, 잘한다. 물론 이제 그때는 독립군이 이제 복음성가, CCM, 찬송가 이런 것만 매일 가지고 연습하고 불고 그랬습니다. 제 그 반주기에도 원래 처음에는 그 가요나 팝송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오직 복음성가하고 찬송가만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곡들만 가지고 연습을 하고 유튜브에 저장해놓고 이렇게 했는데,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니까 또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유튜브들 다 하시잖아요. 최근에 뭐 엄지척이 더 많긴 하지만 뭐 엄지 밑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. 근데 독립군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야당이 있으면 여당도 있고 뭐 항상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어떠한 유튜브 영상이나 타인의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. 그 본인들도 내 유튜브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. 나도 내가 잘 알아요. 내가 연주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. 부족한 걸 아는데도 격려해 주시니까 거기에 힘을 받아서 또 피곤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, 사실 이제 유튜브 이걸 하면서 수면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. 그런데도 에너지가 막 솟아나더라고요. 그 우리 그런 실험들도 많잖아요. 양파 두 개 놓고 일주일 동안 욕만 한 양파하고 칭찬만 이렇게 많이 해준 양파 비교 실험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. 유튜브도 똑같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여러분 웬만하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치켜 세워주세요. 엄지척 이거 뭐 눌리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좋은 말 하나 쓰는, 이왕 쓸 거면 댓글에 힘과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주면은
그분들도 분명히 다시 힘을 낼 겁니다. 그래서 서로서로 이게 협력하고 이런 관계 도와주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하여튼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독립군은 이제 처음에는 목적이 없이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목적이 생겼어요. 아 이제 유튜브 이게 SNS 상이고 유튜브 상이지만 우리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아 여기서도 타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줄 수 있구나. 아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.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한 3일 내도록 곰곰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 뭐 내가 뭐 먼저 잘 나가자 뭐 이런 거 독립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말 그대로 독립군이 솔로 TV인 이유가 있습니다. 저는 솔로입니다. 뭐 이걸 해서 내가 뭐 큰 부를 누린다 뭐 사실 뭐 연주도 잘하지 못하지만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. 뭐 광고 뭐 이런 것도 독립군은 아 또 그런 목적을 가진 분한테 정말 죄송하고 저 오해 없으실 바랍니다. 독립군은 순수하게 그냥 즐기고 싶고 또 이제 직장생활 독립군이 하는 생활이 주로 이제 직장생활과 교회생활과 독립군은 이거밖에 모릅니다. 그리고 색소폰 우리 색소폰 동호회 삼촌들 만나는 거 이거밖에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.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여기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또 기타 치는 분, 피아노 치는 분, 다른 악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여튼 독립군은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. 어쨌든 이제 그렇게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아 유튜브 생활이라기보다는 이제 내 연주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알아가는 과중에 모르겠어요. 아직 뭐 독립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부족하지만 지금도 뭐 남들한테 이제 모범이 될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.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유튜브 상에서도 좀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도 드리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이 독립군이 뭐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건 아직 많이 가진 게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늘 기도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제 독립군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 독립군이 평소에도 이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좋아하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또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.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. 이 말씀 한번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봐봐요. 이거 너무 진짜 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 뭐 근심 걱정 많고 왜 사람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다 있지. 저도 엄청 많아요.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나갖고 뭐 근심 걱정 싹 사라졌어요.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. 그리고 뭐 사실 저 가난하거든요. 뭐 한 달 용돈 10만원 받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내가 가난한 것 같지가 않아요. 난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. 왜냐고요? 예수님이 나한테 있거든요. 딴 거 필요 없습니다. 예수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. 우리는
우리 크리스찬은 다 그렇습니다. 궁금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 가보세요. 그래 됩니다. 얼굴에 빛이 납니다. 그냥.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, 맞아요. 저도 뭐 차도 뭐 한 15년 된 차 타고 다녀요. 뭐 아직까지 내 집도 없어요.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 예수님 믿으면 하여튼 괜히 기쁘고 그냥 막 즐거움이 샘솟습니다. 좀 힘든 일을 만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. 그러면 뭐 당장은 해결이 안 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게 너무 많습니다. 너무 진짜. 이제 또 쓸데없는 또 신앙 이야기가 나와갖고 죄송한데, 하여튼 여러분들 그 힘내시고,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독립군이 봤을 때는 뭐 다들 이제 하여튼 뭐 아 어쩌자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는데, 하여튼 독립군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는 그랬고 이제 또 섹스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드리고, 또 아주 그 댓글 같은 것도 아주 그냥 힘과 용기를 주는 댓글을 좀 달아서 또 지쳐있는 분들한테 또 힘도 나눠드리고,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또 저는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간혹 CCM 찬송가를 또 이제 영상을 올릴 건데, 또 그런 거 올렸다고 또 애수쟁이 저거 또 그러시지 마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하여튼 이제 독립군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소통하고, 그리고 또 도울 수가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또 찾아주시면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이고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,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